이거 저한테 살래요? 맞으면? No. 쌤, 이거 우리 상남집 거. 심지어 제가. 진짜 오빠 왜 하는 거예요? 입이 또 그냥 꼴라고 한 건데. 몰라요. 그냥 이뻐서 샀어요, 그냥. 그리고 저 지금 찍어주는 사람은 제가 사랑하는 가영쌤이라고 필라 요정이에요. 아무나 잘 나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소개할게요. 오늘. 오, 준비된 남자. 이게 아, 바로. 저희 집에 여자가 온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세네포인 거죠. 감사합니다. 둘 다 제 건데 마음에 드는 거 신십시오. 안 신어도 돼요. 그냥 누워도 돼요. 남자 비형이랑 잘 맞아요? 웨이비형이 제일 안 맞고? 이상형은 혈액형이 뭐였으면 좋겠어요? B형이면 좋겠지. 저 B형입니다. 어, 진짜요? 네. 인생 장난인데, 그냥? 아니요, 아니요, 진짜 B형이고. 인생 장난. B형이고. 오빠 혈액 나오지 않아요? 나무 있기는데? 하도 막 B형이랑 O형, A형이랑 아~ 하도 막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서 아~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를걸요? 네. 나는 여자 B형이랑 안 맞아요. 저희 집 엄마랑 누나가 있는데 둘 다 B형이에요. 아예 안 맞아요. 내 같이 사는 거예요. 아니, 이거 잘 봤어요. 이거를, 아니, 뭐, 자랑 하나 해야 되는데. 최초 공개야, 진짜. 뭘요? 아, 기다려봐, 갖고 올게. 친구들이나, 그,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.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. 최근에 이제 술을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, 혼술을 이제 한 세 잔씩 먹고 자요, 소주를. 그래서 제가, 제 소주잔을 최초 공개하겠습니다. 네, 빨리 보여주세요. 아, 순금 20동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. 진짜 순금이에요. 하나밖에 없어요? 아니, 하나 만든 거예요. 껍이 뭐예요? 제 유튜브에서 대답할 때 제가 두꺼비가 별명이거든요. 그래서 대답할 때 껍! 이러거든요. 알겠습니까? 껍! 아 진짜 와 근데 이거 진짜 무겁다. 20돈이에요. 여기다 소주 따라 먹는다. 성공을 마신다. 염도 아니에요? 저는 약간 래퍼들한테 염감을 좀 많이 얻어요. 아. 최소 이거에 그러니까 550에서 600 정도. 저는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 옷을 최고 못 입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거든요. 근데 털 게 없는데? 이따 가보시죠. 네. 그만 드시고요. 진짜 이거 땄어요? 아, 이거 어린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되네. 지금 땄어요? 이때가 리즈지, 누가 봐도. 땄지. 이게 오빠의 리즈지죠? 공개합니다. 네, 리즈지예요. 와, 저 매니큐어 그만 좀 할게요. 아, 아 그만해요. 이거 옷장 컬러 한번 쓰면서 누가 아니, 이거 젤 레이더예요? 와, 대박이다. 젤 레이더 하지, 일반 레이더 누가 해요, 요즘. 다 이렇게 싸서 올려놨어요. 이제 안 해가지고 뭐 오신다고 해서 따로 정리한 건 아니에요. 매장인가 봐요. 안 제가 슈프림 좋아해가지고 슈프림을 안 입고 이렇게 모아요. 뭐하는 이런 건 뭐예요? 아 제가 아 몰라요. 그거 이거 한 고등학교 때 어떤 그 점퍼에서 점퍼에 붙었던 건데 아니 여우를 키우시네요. 아니 고등학교 때 점퍼에 붙어있던 건데 제가 이거 채널 고수인분들 슈프림 슈프림 매니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 좀 내꺼내주세요. 오, 좋아요. 어때요? 어때요? 근데 옷이 안 입고 가야 돼. 이런 거 아니지. 이런 건 좀 비싸요. 이런 거 좀 비싸요. 이거 보고 싶어요. 아, 여기에 좀 고가의 제품이 좀 있습니다. 이거는 고가가 아니에요. 이거 몽클레어인데. 이건 뭐예요? 안에 써져 있는 이거, 거? 아, 이거를 감고줄게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? 아 이거 지금 아니요 아 써줄 뻔했네 구찌예요. 아 이거 때 많이 탔네 이거. 내가 너무 그 NBA 농구 선수가 이걸 입어가지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요? 그 농구 선수가 입은 게 보고 너무 이뻐서 이걸 산 거예요. 이게 한 350만 원짜리 진짜로. 진짜로. 농구공 없어요? 농구공 없어요. 빵. 아유 다치면 기스나니까. 그것도 이것도. 외국, 와, 이거 외국 너무 이것도 구찌예요, 이것도. 너무 귀엽다. 이 뒤에 이렇게 호랑이나 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너무 이뻐서. 저거 너무 귀엽다. 이거 이것도 샀어요. 이거 저한테 살래요? 맞으면? No. 싫대. 지금 당근 마켓이에요. 한 번인가요? 이것도 한 300 정도 할걸요? 근데 이건 이번 연대 샀는데 한 번도 안 입었어요. 사고, 아니, 우와. 이게 뒤에가 이뻐서 샀어요. 뒤에가 이뻐서 샀네. 아 혹시 안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. 앉는 것처럼 예 김구수 씨가 멋있네요.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어 그래요. 예.
순이들이 이렇게 큰 옷 입는 거 궁금했잖아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남 수업에서 입은 것 같죠? 선생님들 그 살 사람 그 댓글 달아요. 이거 다 어차피 안 입어요. 이거는 오래 산 거야. 지금 딱 이렇게 한 번씩 입은 게 다예요. 아니 전부. 근데 이거 다 판 다음에 인기 진짜 많을 거예요? 아, 한 번도 안 입었다니까 지금. 이거 새 거라니까 이거. 그래도 원래 중고면 좀 싸게 해야 되는 거 알죠? 얼마나? 반값 이상? 한 번 입으면은 어깨 찢을 것 같은 거 하나 있어요. 네. 이거 나이키에서 옷을 여러 개 겹쳐서 이거 플래시 터트리고 사진 찍으면 장난 아니겠다. 여러 개 겹쳐서 이렇게 진짜로 와. 실제로 나이키에서 이거는 100만 원 안 넘어요. 이거는 40인? 몰라, 기억이 안 나. 근데 선생님은 덩치 작으니까 이거 바지까지 바지랑 세트거든요. 이거 그 바지 입고 그 위에 이거, 그 위에 이거. 와, 이건 세트? 아니, 네. 한, 입고 나간 적 있어요? 이거요? 네. 무거워서 뭐죠? 바지도 무겁잖아요. 선생님, 이거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? 예, 네, 이거예요. 오빠 사진 같이 찍으면 안 돼요? 뭐, 건담 같다. 많이 보여드렸죠? 근데 이게 다 진짜로 옷이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다 열려요, 막 이렇게. 아니, 또, 또 접어서 넣어야 되잖아요, 이거. 제가 해줄게요. 아, 제가 할게요, 제가. 신내네요?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갑니다. 응? 선생님은 이렇게 오래된 옷들을 집에 갖고 있어요? 아니면 팔아요? 저는 판 적 한 번도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오래된 옷은? 그냥 처박아놔요. 아, 그래요? 이렇게 오빠처럼. 아, 나 진짜. 그런 거 진짜 많이 걸렸어. 나 옷을 안 사야겠다, 이제. 이것도 나 사가지고 이뻐서 한 번도 안 입었어. 와, 이거 왜요? 이거 팔래요, 저한테? 귀엽다. 너무 예쁜데? 이거는 심지어 이거 제가 진짜 오빠 왜 안 입어요? 이거 택도 있고 이건 왜 안 입는지 알았어요? 너 왜 안 입는지 알았어? 잠깐만 왜 안 입는지 알았냐고. 다 새 거예요. 와, 아니 무슨 그거 같아. 창고 같아. 옷, 안 입어요. 왜 다 새 거야? 옷을 안 입어요 그냥. 오빠 여자친구 좋겠다. 이거 너무 이뻐서 여자 건데 제 여자 거 제일 큰 사이즈 샀어요. 근데 안 입었어. 새 거예요. 나이키 건데 여자 거 건데 이게 그냥 웃기더라고. 그래서 그냥 한국 샀어요. 너무 이게 소리 나서 누가 봐도. 어. 아, 비싼 건 아니에요. 근데 여자 건데 그냥 샀어요. 내가. 너무 좋아 보이냐고. 그리고 이것도 엄청 비싼 거. 노스페이스 시크릿 콜라보인데. 아니 옷 진짜 많아. 거치 가죽이에요. 그러네. 패딩인데 진짜 잘 어울린다. 혹시 갖고 싶으면 DM 하세요. 네, DM 하세요. DM 하시고 아마 답변해 주실 거예요. 이거 비싼 거예요. 이거. 아니 여기 옷장 대박이다. 그니까 남자 옷 이런 옷장 처음 봐요 나는. 뭔가 진짜 어깨 담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. 네, 되게 무거워. 가격 제시해 주세요. 여기 내가 옛날에 후드 좋아했어가지고 후드 막 그럼 이 박스는 뭐예요? 이것도 얘기해 주면은 제가 그냥 샀어요. 근데 안 들어. 응? 아 이거 샀는데 그냥 안 들어요. 그냥 새고. 왜요? MB랑 루이비통이랑 콜라보 한 건데. 왜요? 응. 그냥 안 들었어요. 쎄고 그냥. 이거 100만원인가 110인가 그랬고요. 아 150이다. 아니 이거 왜 안 들어 이런 게. 154만원인데 진짜 잘 어울린다. 160에 팔게요. 더 비싸게? 응? 아 지금 말아요. 예쁜 거 그냥 사서. 아니 왜요? 이유가 없어요 그냥? 아, 아, 이것만 입고 다니는데 이거랑 이 가방이 어울리냐고. 그냥 하면 되죠. 여기 그냥 길어서 이게 남자 거예요? 몰라요. 그냥 이뻐서 샀어요 그냥. 아니 너무 이쁜데 안 드니까 너무 아까워.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저랑 결혼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좀 구하고 싶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빨리 단종돼서 사람들이 구하고 싶다는 거. 근데 어떻게 뵌 거예요? 이것도 안 뜯어. 이거 한 끼는 건데 아직 안 낀 거예요. 2년 됐죠? 버지라블로가 처음 왔을 때 만든 디자인이고요. 이거예요? 네. 카드 지갑인데 그냥 이뻐서 샀어요. 지갑은 좀 들고 다녀요. 카드 지갑인데 그냥 이뻐서 샀어요. 디올에서 꿀벌 달리. 지갑을 쓸 수 있으면 되잖아요. 재밌네. 자랑하니까 재밌네. 이것도 이제 카드 지갑인데 그때 가니 잘 쓴다. 너무 예쁘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 잠깐 살게요. 이게 한 2천만 원 정도 써야 될 건데. 네? 2천만 원 정도 주시죠. 그냥 매장 가요. 같이. 이거는 이제 없어요 이제. 안 할 건데 그냥 사는 게 너무 신기하다. 그렇죠? 이제 이상준 씨 결혼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뭐, 이건 나 이제 결혼할 것 같습니다. 얼굴 보고 잘 생각하세요. 얼굴 살 때 이게 대구에서 내가 직접 운전해서 왔어요. 그래서 근데 차가 너무 막혀서 지금 피곤해가지고. 아 이건 선물 받았어요. 선물이요? 몽클레어인데. 후드인데. 아니 뭐 그쵸? 새거예요. 선물 받았어요. 오랜만에 1년 만에 이 옷장을 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지 나도 지금 알았거든.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아깝다. 내가 버려져 있는 돈이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이걸 팔고 빨리 주식을 하던가 해야겠어. 패딩 좋아해서 패딩 모은 건데. 뭐예요 이거? 이거 오빠예요? 어떤 거?
아, 이거는 팬이 만들어준 거예요, 유튜브 채널. 아니, 아니 보여, 창피해서. 내 얼굴 막혀 있어가지고. 얼굴 하나면 좋게. 장국영 느낌으로 이거 또. 그럼 발렌시아가인데, 꽃꽂이 되겠는데? 저, 뒤로 가세요. 장난 아니에요? 아, 오빠 옷이 다 무거워요. 이쁘잖아요. 이쁜데? 이 옷은 이쁘다. 살래요? 아니. No. 이거 입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. 이건 입고 다녀요? 이거는 안 입어요. 한 번도 안 입었어요. 키스랑 콜라보 한 건데. 어,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한 번도 안 입었어요. 살래? 네. 이거 좀 비싸요. 비쌀 것 같아요, 이거. 네. 진짜 아니에요. 털이 진짜 아니라고. 모조 털이에요. 잘 어울린다. 너무 예쁜데?